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 총론 제1회독. 179페이지의 제2절. 형법상의 구성요건 요소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실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에 형법상의 구성요건의 개별 요소. 1번에 총칙상의 구성요건 요소와 각칙상의 구성요건 요소.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칭하는 총칭 개념을 구성요건 요소라고 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별 요소들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구성요건의 요소들을 원칙적으로 각칙상의 범죄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각 범죄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요건의 요소들은 형법 각칙의 범죄 구성요건에 들어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는 사람, 살해행위 등이고,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는 타인의 재물, 절취 등이다. 범죄 종류마다 달라지는 이러한 구성요건의 요소들은 형법 강론의 연구 대상이므로, 형법 총론에서는 각 직상의 범죄 종류들을 분류한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요건의 요소들이 공부하게 된다. 형법 총칙상의 범죄 유형별 구성요건 요소. 범죄 유형별로 달라지는 총칙상의 구성요건 요소에는 고의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 과실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과실,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예견 가능성,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보증인적 지위, 기소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180페이지 인과관계, 미수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실행의 착수, 자의성, 위험성 등 공동정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공동, 간접정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교사 또는 방조, 교사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교사, 방조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방조 등이 있다. 2번의 구성요건 요소의 분류. 양각 1번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방각 1번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구성요건의 요소 가운데 행위의 외부적 현상에 해당하는 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객관적 요소는 개별 범죄 종류마다 다르다. 그러나 각 직상의 개별 범죄의 고유한 객관적 요소들을 위반하면 행위 객체, 구성요건적 행위, 자기 결과, 행위와 결과 간의 형법상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라는 규정과 같이 특별한 행위수단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와 같이 특별한 행위상황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형법총칙이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행위와 결과 간의 형법상의 인과관계이다.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의 구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하나인 행위의 객체는 보호의 객체와 구별되어야 한다. 행위의 객체는 각 직상의 범죄 구성요건 요소에 규정되어 있는 공격의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행위가 지향하는 공격적인 대상을 말하지만, 보호의 객체는 형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로서 보호법을 의미한다. 예컨대 살인죄의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고, 보호의 객체 내지 보호법인은 사람의 생명이다. 형법 각칙의 범죄 가운데 퇴거불응죄, 단순도주죄 등과 같이 행위 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지만, 보호의 객체 내지 보호법이 없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우에 객체인지 보고법익은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만들 때 이를 통해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가치 판단을 통해 포착해낸 추상적인 가치 내지 이익이다. 따라서 이는 당의 구성요건의 요소를 해석하는 기준일 뿐 구성요건의 요소가 아니다. 예컨대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 그리고 강도죄의 구성요건에는 모두 공통되는 폭행이라는 행위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 범죄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폭행 개념의 범위가 구성요건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이에 관하여는 형법 강론 폭행죄 부분 참고 181페이지 방가로 2번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행위자의 내부적 심리적 현상에 해당하는 요소를 말한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고의가, 과실범의 경우에는 주관적 과실, 과실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고의는 총칙에만 규정되어 있고 형법 각칙의 범죄 종류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실은 총칙에는 물론이고 각칙에도 규정되어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목적범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형법 각칙의 개별 범죄 종류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표현범의 표현, 경한범의 내심의 경향, 영득범의 불법 영득의 의사 등은 각칙의 규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석론상 요구되는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영화 사례지에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도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범죄에서 행위자의 범행 동기는 범행을 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형의 양을 정함의 참작 사항이 될 뿐이다. 형법학에서 주관과 객관의 의미. 주관은 서브젝트의 번역어이고 객관은 오브젝트의 번역어이다. 주관은 주체인 내가 보는 것을 말하고 객관은 나에게 보이는 외부 세계의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 살해 행위, 사망이라는 결과, 행위와 결과 간의 형법상의 인과관계 등은 나와 보관한 외부 세계의 대상이므로 객관적 요소에 속한다. 반면에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인식,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 및 사람을 살해하는 욕, 혹은 부주의한 사람 사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과실은 주체인 나의 의사의 바른 형태로서 주관적인 요소에 속한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객관적인 요소를 외부적인 요소로 주관적인 요소를 내부적 심리적 요소로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주관적 요소는 행위의 내부적 심리적 측면만을 가리키지 않고 행위자의 주체적인 측면을 지칭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관적 과실이라는 개념 사용할 때 주관적이란 내부적 심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자의 과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양가로 이번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구성요건 요소는 사람의 오감의 작용을 통해 시각이 가능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요소와 가치 판단을 통하거나 다른 법규에 그 의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183페이지, 182페이지 규범적 요소로 나눠질 수 있다. 예컨대 절도죄의 재물, 살인죄의 사람 등은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의 대표적인 예이고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 타인성, 음란물 판매죄의 음란 등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래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되어 온 살인죄의 사람과 같은 요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련하여 심장사설과 뇌사설의 대립과 같이
사회적, 규범적 의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형법상의 모든 구성요건 요소가 구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형법 해석학에서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의 구별은 점차가 의미가 반감되어 가고 있다.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와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의 상대화 평가의 대상을 유형화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구성요건 개념으로 이해했던 1900년대 초의 형법 이론학에서는 모든 구성요건 요소를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싱카타파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형법학에서도 존재론적 방법론을 넘어서서 법률상의 모든 개념 요소가 사회적, 규범적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규범적 방법론이 수용되면서부터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널리 인정되고 널리 인정되었다. 오늘날에는 모든 구성요건 요소는 궁극적으로 가치 판단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이므로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구별 한계가 명확해지고 구성요건 요소는 형법학의 해석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밝혀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구성요건 요소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감 3번의 폐쇄적, 봉쇄적 구성요건 요소와 개방적 구성요건 요소. 구성요건 요소를 폐쇄적, 봉쇄적 구성요건 요소와 개방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폐쇄적 구성요건 요소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모든 금지 실질이 남김없이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이고 개방적 구성요건이란 법률의 규정에는 구성요건 요소의 일부만 규정되고 나머지는 법관의 보충을 위한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과실범과 부작위범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이 자유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구성요건은 폐쇄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방적 구성요건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과실범의 과실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183페이지, 즉 지위도 법관의 보충을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과실 혹은 보증인적 지위라는 요소는 이미 형법정칙 또는 각칙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방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종래 개방적 구성요건 요소로 분류되어 온 요소들이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이 다른 요소의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당의 요소가 충족되었는가를 판단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뿐이다. 그런데 과실범의 경우 정상의 주의무 위반을 통상적으로 법규상의 주의 규정을 위반하면 인정되는 것이지만 주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법관의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주의 의무 위반의 존재 및 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발생한 결과에 대해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정상의 주의 의무가 사실상 이루어진다고 법관이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토대로 해서 행위자가 법관이 도출해낸 정상의 주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충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들 요소는 개방적 구성요건 요소보다는 차라리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로 분류되는 것이 개념 내용과 부합한다. 얼마 전 이번에 고의 자기 기수범의 구성요건 요소 고의 자기 기수범이라는 범죄 유형은 형법 각지에 가장 많은 범죄 종류를 포괄하는 범죄 유형이다. 이러한 범죄 유형의 구성요건 요소의 대부분은 각칙의 각 범주에 규정되어 있다. 고의, 자기, 기수범의 구성요건 요소 가운데 총칙이 규정되어 있는 요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주관적 구속력을 요소인 고의이다. 행위 주체로서 자연인 외에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론상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 주체성이지 범죄 능력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로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범죄의 기본 요소라는 설명 부분에서 이미 다루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